왔다고? 애들이 이거 진짜 멋지네. 나 가져도 되지? 진짜 잘생겼다. 준톤 좋겠다. 우리 아빠는 배 나왔는데. 보물찾기 하다가 다리를 삐는 바람에 산 속에 혼자 있었을 때. 승훈아! 승민아! 그렇게 세게 던지면 어떡해! 맞고 살면서도 한 번도 대들지 못했잖아. 근데 왜 이제 알지도 못하는 남자 때문에 아빠랑 붙겠다는 건데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너, 네가 그런 거구나. 네가 내 피아노에 물렸어. 왜 내 피아노에 물렸어, 이 바보야. 가,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. 가버려. 예쁘잖아요. 저는 하늘에서 요정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. 진짜 예쁘다. 깨물어 주고 싶어. 아이, 오빠도. 야, 여긴 또 딱딱하네. 너 무슨 가슴 운동만 했냐? 그럼. 아, 근데 기숙사는 몇 개 동이나 있어? 이 기숙사는 백호동이라 그러는 것 같던데. 태준이는 어디 기숙사야? 강태준도 이 기숙사. 진짜? 수단주 언니, 그냥 치시죠. 모두 다 원하는 거 알잖아요. 언니가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대단자 잘 먹고. 이거 저도 아니 나불거리는 걸 보니까 해적 다 됐네. 에? 어디서 실실 쪼개고 지랄이야. 대가리를 확 눈분해버릴라. 치시죠. 아, 5천명한테도 안 굴렸었잖아요. 외눈깔 저거 환상이 딱 우리 잡아먹을 상이에요. 먼저 치시죠. 아이씨, 뭘 자꾸 치지. 눈치도 없이. 야, 그래도 인서울반이네. 3층 아래야. 너는? 스카이는 여기 맨 2층. 알았어. 뭐야? 너네 엄마가 인증샷 찍어오라 그랬단 말이야. 장태웅 환자 사트 가지고 왔는데요. 정말 씨? 장태웅 환자 재활운동 맡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? 3년 좀 넘었습니다. 어젯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.